찬송 부르면서 자리 정리하겠습니다. 다 나오기 전에 설교 안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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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능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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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께 회개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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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목사님, 이 등은 조금 밝게 해주셔야겠어요. 너무 컴컴해요. 왜 그러니, 컴컴하면 사는 사람을 내가 못 보거든요. 예수님 믿음은요, 자기의 와집과 고집과 습관적인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에 댕기는 사람은 말을 안 듣지만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좋아하신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든지 남편이 목회가 되든지 아들이 목자가 되면은 이 앞에 나와 한번 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 첫 시간부터 잔소리하지만요, 앞자리 다 비워놓고 뒷자리 안 하는 건 뭔 뜻이냐고요. 앞으로 나와 앞부터 차례차례로 앉으세요. 뭐 때문에 뒤에 앉는데? 내가 이 환영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러 온 거지. 사람 피우 맞추러 온 거 아니지. 큰 교회라고 절절매고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까 무시하지 말라 이거지. 말 안 듣는 거는 그냥 안 듣는 거야. 65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물렁에 빠진 죄다 무식하고 바보 같고 촌스러워서 간 데마다 밀지받고 천대받지만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기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은혜를 받으라는 거지. 은혜. 은혜가 뭐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뭘 깨달아? 하나님 누구시며 나는 누군고?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인 대답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고에서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누군고 잘못 알았을 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 걸 모를 때 순종하지 않는 거지. 3일상 2장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아직과 고집을 꺾고 습관적인 모든 걸 꺾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가 되어서 바로 믿어야지. 교회는 들락거리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거는 입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거야, 영혼으로 중심 생각 정신으로 믿는 거며.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져. 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 다듬어지는 거지. 경상도에서 최고 실크가 명주예요. 명주를 곱게 짜기도 해야 되지만 풀을 잘 먹여야 돼. 세게. 세게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는 박달나무로 갔다가 아주 이 다듬이 또래다가 다듬이 할 때 둘이 마주 앉아치잖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패는데 절대 사정 안 둬요. 있는 힘을 다해서 돼. 그거 아유 저서 터지면 어쩌까 이러는 걱정 안 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도 너무 청하고 아름답지만은 그 엄청 파워 세게 둘게 패는데도 안 떨어져요. 시장에 나게 팔잖아요. 1등 명주가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이 얻어 터진 거. 큰 얻어 맞은 게 1등이야. 예수 믿는 거는 지식적으로 알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 심고 가슴에 담고 영혼을 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지. 얻어 터져야 돼. 연단과 고난과 시험, 예기치 못했던 것, 원치 않았던 것, 타이로 말미암아 와지는 모든 환란을 힘들지만 잘 견뎠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왜 되셨어? 유대인은 메시아고 천대했지만 온 세계 만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경을, 왜 십자가를 칠 때 인내의 믿음으로 그 메시아 천대를 받았거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러고는 그 수치스럽고 그 처절한 십자가를 치셨잖아. 인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인내가 없으면 예수쟁이 아니여. 이거는 건달이여, 성도가 아니여. 이거는 교인이지. 기독교인, 종교인. 종교인 천국 못 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자고, 여러분과 내가, 우리 동네에 사는 나병 환자가 있는데 나를 식사 대접한다고 오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아 할렐루야, 몇 시에 갈까요? 이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은 게 안 가요. 그 찌그러진 사람이 이래가지고 쭈물러는 음식을 왜 먹으러 가겠어요? 아무 선약이 없어도 거짓말하는 거야. 아, 선약이 있어서 대단히 고맙지는 못 가겠다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나병 환자는요, 몸이 나병 환자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안 살고 성령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나병 환자보다 더 나쁜 균이 있는 거지. 제가 서른 살 때 저기 섬마을이라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난생 처음 해외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근데 어떻게 배 안에 사람들이 장보고 돌아가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토하고 냄새도 탁하고 술 냄새도 나고 시끄럽긴 짝이 없고, 그런데 난 처음 타가지고 너무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그때가 너무 추운 달이 2월 달이랬죠.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아 배가 그냥 촥 나가더니 파도를 헤치고 막 나가는데 공기는 춥지만은요 막 시원해요 아주. 그래서 거기서 막 얼마나 감사하지 찬송이 나왔어요. 한참 찬송을 부르다가 하니까는 뭐가 뒤에서 하기를 보니까는 아 남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나 찬송하는 구경하고 있잖아. 멍석깔만 안 한다고 그 이들 보니까는 그냥 안 하고 내려갔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내려오길래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거기에서 그 배 간판 위에서 노래 하나를 줬어요. 그게 1978년 2월 5일이죠. 환란의 파도 넘어 잔잔한 호수가에 조용히 하늘 보며 예수님 기다리네. 오 구름 타고 오시는 그님 세마포 단장 한 달 때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녹음방 초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에 평화의 그리스도 영광에 쌓여오네. 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님
오 주여 오십소서. 내 심령에 깊이 붙여진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고 기름 쳐서 활활 태워라. 불기 속에 나의 죄가 견딜 수가 없어서 속속들이 모두 닿아서 죄만 남으리. 성령의 강한 바람 불어올 때면 닫아 남은 죄마저 날아가리라. 정결한 내 마음 속에 주여 옷이 없어서 영원토록 당신 품에 내가 사르리. 찬송할 때 박수 안 쳐야 돼. 가사 전달이 잘 안 되거든. 여기서 잔소리 한 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는데, 묵상기도 할 때나 통상기도 할 때는 여기서 피아노 해도 되는데, 목사님 마지막 대표기도 할 때나 축도 할 때는 피아노 소리가 얼마나 거실리든지 미안하지만 피아니스트 기분 나빠서 불타고 나가면 반 죽어 나한테. 꼭 목사님 기도할 때 기도에 막 신경 써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안 됐어. 그거 하지 말아요 앞으로는. 꼭 목사님 대표 기도할 때 여기 대표 기도할 때는 피아노 치면 안 돼. 그거 왜 쳐요? 축도할 땐 더더욱이 조용해야 되는 거고. 그 부탁을 드리고 내가 잊어버릴까 봐 말해. 이제 늙어서 자꾸 잊어버린 게 많아서 생각날 때 퍼뜩 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시나? 뭐 어쩌시려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라고, 많은 사람 대신 죽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섬기는 받는 걸 좋아해? 왜 이렇게 대접받는 걸 좋아하냐고? 남들이 나를 인정하길 좋아하냐고? 지는 뭣같이 살면서 남들이 괜찮게 보기를 원하냐고? 무슨 도둑놈이 신부라. 안 되는 거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초청인데 신분이 나병환자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이 세상 사람 같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오실 분인 걸 알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자리지. 뭐 옛날에 그때 뭐 음식이 뭐 우리 한국처럼 막죽 물러서 뭐 나물 무치고 뭐 콩나물 무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도 어쨌든 나병환자잖아. 식사 대접하러 초청한 거예요. 유대인의 풍속은 귀한 분이 온다 하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오시오 이런 습관이 있어서 그때는 아무나 가도 돼요. 근데 여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치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값진 향유는 싸구라가 아니라 소리요. 순전하다는 건 섞인 것이 없는 거요. 값지다 순전하다 매우, 그것도 매우 값지고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난 시몬의 집에가 심령 대붕회가 열어져서 요새 문자로 말하면 거기에 강사님은 예수님이시고 모여온 사람 동네 사람과 예수님 열두 제자와 그 사람들의 집안이 꽉 찼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 다 덜렁덜렁 그냥 갔지만 이 여인 하나만 예수님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봉투에다 현찰을 넣어온 게 아니고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도 물건 중에도 최고급 고가의 향유,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옥합을 깨치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때 사람들이 의아하고 놀라고 아주 그냥 의욕의 눈으로 봐. 저놈의 예쁜 내가 아니 얼마나 비싼 건데 상상도 못하고 자기는 예측도 못했거든.
가난한 여인이 그 작부가 막 사는 여자가 어쩌자고 접수한 것을 어휴 값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1년 버는 임금이요 월급 연금 여러분 이번에 심령 부흥회 하는데 감사한금을 여기 내기도 하지만도 1년 버는 임금은 고사하고 한 달 버는 임금도 하루 버는 임금도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인은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향유병을 꺾고 옥합을 깨치니까는 그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하잖아. 뭐가 깨졌냐? 무슨 냄새를 풍기고 있나?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나?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나? 우리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예수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그렇지 간대마다 풍겨날 수 있는 건 무슨 냄새를 풍기고 살았나 이거지 이때까지 이연의 향유병 깨쳤을 때 온 방안의 삶이 다 맡을 수 있는 게 향유 냄새야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의혹하게 가만히 눈 감고 앉아 계신 거요 여인이 막 부어주는데도 근데 뿔따고 난 게 옆에 따라온 제자들 아니요 아 예수님이 가만 앉아있는 것도 밉살머리스럽지만 저놈 옆에 내가 자기 아이고 주제 파악을 하지 그 비싼 향기를 왜 이렇게 사와서 누구 기죽일 일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뿔따고 나서 보고 앉았다가 그냥 속에서 마음이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지 무슨 의사로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은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아주 이름 나타내고 아주 막 그냥 사람들 앞에 아주 참 저 사람 일본 말로 기마이 좋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는요 밥 먹고 팀 많이 주는 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걸 보고 허비한다 그러고 낭비한다 그러고 과소비한다 그러지 우리가 교회 와서 감사헌금하고 십의 일조하고 뭐 저게 절기헌금하고 이거 하는 거가 뭐 그게 허비입니까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봉투에 넣어서 헌금통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강단에서 축복기도 했으면 여러분은 헌금을 했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권을 받게 돼 있고 물질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은 물건의 축복이 손에서 떠나지 않고 몸밭에 일하는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드린 걸 갖다가 호비라고 하는 그 망발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선교하는데 가난한 자 돕는데 손이 떨리는 사람은 예수제의 아니야 그거는 가짜지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돈이 우상이니까 오늘 이 여인이 이 비싼 향기를 깨뜨리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왜 필요하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가 죄인이잖아 그 말은 녹아버렸어 그래서 오늘도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쫓아온 거예요 만나려고 내가 가도 되는 자리지 내가 왜 왔니 안 그러실 뿐이지 갔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이 여인은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은 막 분화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분뇨 서로 말하되 막 시끄러웠어 그리고 여인에게 막 공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사냐 왜 허비하냐 그 비싼 걸 300대라는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에게 이 건방진 말
저희들이 예수님보다 가난한 자를 더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선을 많이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제사업 좀 하고 선교할 때 좀 도왔다고 그거 뻐기지 말아요. 근데 주님은 시종 가만히 계신데 문제는 이 여인이 나 같은 성격의 소유자 같으면 절대 그 말 그냥 안 넘어가야 야 주댕이 닥쳐라 이러든지 배 아프냐? 멍청이 같은 건데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하니까 부끄러우면 가만히 있어 이러든지 내가 얼마나 악을 쓰고 댐뱉겠어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면 나는 못된 종자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고 있어 그 소리 다 듣고 계신데 가만히 있잖아. 그 침묵이 300데나르 이상을 호가하는 귀한 믿음인 걸 주님이 보시고 너무 기특스러운 거예요. 그 향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이 선을 행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말씀대로 일을 하고 나서 자랑하거든. 일을 하고 나서 꼴값하거든. 근데 여인이 죄진 것처럼 당하는 거예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유금무원이에요. 그때 주님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였지. 첫 번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가만두어라. 가만 좀 두어라. 어찌하여 너희가 죄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아이고 기분 좋아가지고 앉아있었네 이랬을 거 아니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에 나는 통곡했어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그렇게 말 안 해. 이 더덕놈들 가난한 자 생각했니? 이 다 팔아가지고 현찰로 줬으면 너가 불타고 났겠냐? 나 같으면 그랬겠어. 그런데 예수님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그 말을 인정해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 생각하는구나. 아이고 기특하다 이렇게 봐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로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제가 힘을 더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이 말 딱 하실 때 이 말씀 하실 때 제자들이 움츠렸어요. 장례? 장사? 주님이 그래서 가만 계셨구나. 이 여인이 그 향유를 부어줄 때부터 주님 생각은 하하 내가 십자가 질 날에 가까우니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여인에게 그 많은 선물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발라주는 향유를 사게 해서 내 머리에 부어주는 것은 네가 십자가 질 각오가 됐냐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주님은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제가 강원도 춘천에서 자랐어요. 여기 춘천 강원도 분들이 많이 계신데 춘천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일 가난한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싸글세 방에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근데 추수감사 주일이 되는데 이 사람은 추수감때가 때가 때도 한 번도 헌금하면 감사한 건 못 해봐서 없으니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헌금대 주일마다 앞에 돌리면서 서 있는 거 나 제 꼴보기 싫어서 그 주임 저 밖에 헌금통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면 못해야 하는 거지. 그 앞에서 가지도 않고 버티고 섰는데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지.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살아서 가난자의 심정을 알아. 얼마나 힘드는지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 가난한 집사가 교회에 그냥 전 뻐기고 막 흔들고 이런 사람이 막 두각이 나타나고 돈푼이나 있는 집사 장로들이 권사들이 아주 큰 소리 소리가 좀 커요. 음성이 하이톤이 아주 높아요. 근데 이는 밤낮 청소만 해. 근데 이 사람 소망은 아유 추수감사가 다가오는데 나는 뭐 이번에 헌금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쩔까 이러다가 탁 누가 그러는데 어디 급한 환자가 있는데 콩팥을 산다 그런다고 해서 콩팥이 뭐예요? 여기 들어있는 거라고.
그걸 어떻게 수술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옮기면 거기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하나 있는 걸로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 아 그거 얼만데?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말 듣기 쉽게 말하면 20만 원 정도라고 말하면 돼요. 그때 장로님 1등 수석 장로님이 수술감사 헌금을 2만 원 할 때야. 수십 년 전이니까 2만 원 할 텐데 이 사람이 응? 20만 원 내가 어? 20만 원! 아이고 내가 수술감사 20만 원 하겠네. 거기서 1원도 안 떼먹는 거예요. 날 그거 좀 소개해줘요. 그래가지고는 소개를 하니까는 막 급한 아들 딱 피가 또 맞잖아. 같은 B형인가 뭐 A형인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급히 들어가서 했어요. 수술감사 이제 일주일 두고. 그래가지고는 수술감사 할 때 작정한 거 말 사람 미리 적어라 이러니까 돈이 현찰이 없는 사람 작정한 거 10만 원, 5만 원 해놓고는 얼마 후에 주면 되거든. 그때는 그 작정한 거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예약해놓고는 작정헌금에다가 20만 원을 썼어. 그랬더니 누가 장난하나? 우리 게 1등 장로가 2만 원 하는데 20만 원, 이게 뭐 누가 잘못 썼나 봐. 내버렸어. 이 사람에 가서 마취하고는 콩팥 하나 뒤에서 주고 그 사람을 말짱이 살아나고 이 사람은 그냥 이리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20만 원 받았어. 주일날 헌금 탁 해서는 자기 이름 안 썼어. 무슨 구역만 썼어. 구역에 작정 헌금 20만 원. 이렇게. 교회가 발가락 뒤집혔어요. 그때 한 70년 전에 뭐 한 500명의 큰 교회. 요새는 대형 교회가 뭐 몇만 명 돼야 대형 교회잖아. 이게 누가 했어? 아 그때 20만 원 봉투 내버렸는데 그 사람이 했나 본데 이거 누구요? 누구요? 안만 봐도 그거 낼 사람이 없잖아. 부자 장로 다 봐도 이 사람은 여전히 몽땅 냈기 때문에 자네 여전히 굶고 여전히 배고파 여전히 춥고. 그런데 그 환자가 살아나니까 아유 어떻게 살았지? 누가 콩팥을 팔아가지고 마침 피가 맞아가지고는 수술도 잘 돼가지고 살았다니까. 아니, 누가? 뭐 누구 이름도 없어. 웬 여자가 어디 사는데 주소도 없고 그냥 어느 교회라고만 했어. 얼마 줬는데 20만 원 주고 샀지. 아니 생명이 살아났는데 20만 원을 어떻게 줘? 당장 그 사람 찾으라 이거예요. 찾을 수가 없지. 그럼 그 교회 찾아가 보자. 찾아가가지고는 물어가지고는요 이렇게 모습이 생긴 여자고 나이는 몇 살쯤 된 여잔데 찾으러 왔다 했더니 아유 그 사람 지금 집에 몸이 좀 안 차서 콩팥 뛰어 팔건 좀 몸이 약해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보자고 가니까 기어들어가는 새빵살이잖아. 이 남자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생명이 살거나 너무 감사해서 20만 원 주고 콩팥을 사는데 100만 원 손에 딱 쥐고 가서는 줬어. 20만 원에서 10원도 안 뛰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믿음이라 하는 거는 뭐 해놓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난 그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고 그 사람이 그냥 형편이 피어졌더라고. 응?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런 불쌍한 사람 소문만 들으면 데리고 와서는 링기를 놔주는 거야. 집에서 간호원 되다가 이 권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 소문도 없이 링게를 하나 놔주고 그다음에 갈 때는 봉투에다 돈 넣고는 고기 좀 사 먹으라고. 봉사라고 하는 거는요 신문에 내고 오늘 누가 얼마 하고 이거가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위선 같은 거 안 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방법 안 써요. 오늘 여기에서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주위에서 또 막 충격을 주고 공격을 했을 때 그인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나오나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데 유구무원이라 그 침묵을 보신 주님이 너무 귀해가지고 가만두어라 내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 언제라도 하면 돼.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고. 죄에서 입이 다물어졌잖아. 너무 부끄럽잖아. 여러분 음성 크게 내지 마세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으면 쓸말이 적어. 말이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섬김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부르심을 감사하고 이 여인 같은 믿음으로 그럴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십니다. 누가 그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나요? 물론 그런 예산을 했나요? 무슨 예측을 했나요? 그냥 너무너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갖다 한 건데 제자들이 수세했기 때문에 화가 보게 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터질 때요. 아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무슨 이 저주스러워. 아니요. 저는 그런 환란을 많이 받고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 연단 안 거쳤으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적세기만 붙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엎어지고 자빠지고 환란 많이 당하고 시험 많이 당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하고 아주 꼴같지 않게 놀았던 거예요. 전부 나에게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째 이천한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고. 내가 중이 되려 했던 사람 아니요. 작은아버지 절에 주지 아니요. 완전히 불떠의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갖다 이천한 것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불안합니까? 어? 사업적으로 뭐 잘 안 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화가 복이 되는 길로 완전히 바꿔놓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진실로 감사하고 가난한 자보다 주님보다 가난한 자를 더 생각하는 것은 꼴값 떨어진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낯을 뜰 수 없게 되었지요. 시몬의 집에 성회에서 이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세는요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는 하고 나서 자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남들은 왜 이렇게 안 하나 이따오 소리 안 한다. 네 번째는 참된 봉사자는 침묵한다. 침묵이에요. 값진 향유보다 더 귀한 침묵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장례를 준비했을 때 주님이 이 여인이 향유병을 쏟아 드릴 때부터 십자가를 생각했던 거고 고난을 생각했던 거고 죽음을 생각했던 거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각오를 다시 하게 된 거지. 죽어야 한다. 죽자. 내가 죽고 인류를 살리자. 그 여인의 향유가 엄청 큰 충격도 주시고 새로운 결심도 각오도 하게 했던 거예요. 온 천하의 복음이 이 성경에 가는 모든 곳에는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서 서로를 기념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여인을 담고 우리도 뭔가 좀 다듬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걸어오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요. 이건 말 잘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이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잖아. 은사가 여러 가지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히 받아야 할 은사가 세 가지라고 말하면은 첫째는 믿음의 은사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엔 사랑의 은사요. 사랑이 없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가리게 되고 믿음 좋다고 뻐기면서 건방지게 놀면요 사랑의 열매를 안 먹고 응.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리에서 좀 가방 좀 자꾸 열지 못하고 너무 인색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열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세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 왜? 영을 분별해야 돼. 귀신들이 사탄들이 얼마나 장난치는데 성령인 것처럼 얼마나 방언하는데 별짓 다 하고 앉았거든. 예언 막 하거든. 영분별을 못 받으면요. 그 귀신이 노는 건지 뭐 사탄이 장난하는 건지 몰라요.
뭐 조금 아는 사람이면 다 미쳐 갖고 가서 안수해 달라고 그래. 나는 60년 다니면서 안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 안수는 못해요. 능력이 없거든. 그냥 손이거든. 피가 능력이 있어 행하면요.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가 그걸 믿는 건데 나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누굴 안수했다 그 사람 병 안 나면 아이고 그러고 안 나면 어째까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가가지고 안수를 못하는 거요.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시고 남들이 나를 그런 대로 괜찮게 본다 생각해서 우쭐하지 말자고. 남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현재에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수십 년 믿었습니까? 모태 신앙입니까? 직분을 가졌습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니오. 지금 현재 시간 내 모습이 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다듬어지고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랬어. 하나님 직접 만나신 분이잖아. 직접 대화하신 분이잖아. 지금은 강아지 꿈도 안 하고 개 꿈도 안 해 꿈꾸고도 얼마나 신령한 척 하는데 아주 웃겨요. 그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도 시면에 모세부터 온유한 자가 없대. 나는 그 말 그 읽을 때마다도 그 얼굴을 들지 못해. 나한테는 온유한 건 없거든. 건방진 것만 있지.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믿음, 사랑,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엉뚱한 데 빠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지만 얼마나 겸손하시게 아버지 앞에만 영광을 돌렸어요. 선한 선생님이 할 때 너는 왜 나보고 두고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이렇게 겸손하셨어. 우리 왜 이렇게 겸손할지 못해요. 잘난 척 하지 말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컴 메디션 메시가 뭐니 이래가지고 나한테 혼났다 그러지만은요. 근데 내가 하도 잘난 척 하니까 나는 좀 막대 벗고 노가다 십장 갔잖아. 그러니까는 뭐 내가 뭐 위신 체리라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복음 전화 일단 내려가면 아주머니가 할머니니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경 역사인들은 말해. 내가 뭐가 무서운 말 못해요? 되게 건방지게 놓으면 난 내려가서 끌고 내려온다고. 야, 서봐 한번! 건방지게 놀지 마라. 샌프란시스코 집회 가는데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언급했어요. 그때 한참 박근혜 대통령 쫓겨나고 할 때라 나라가 그래서 되겠냐고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요. 벌써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중에 이 좌파 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눈 표정이 달라져요. 궁대를 몇 번 들었다 나갈까 말까 이런다고. 근데 어떤 청년이 탁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거 뭐 좀 색깔이 다르구나 싶어서 봤는데 나가더라고. 해서 어디 가는데? 그게 성대를 하나님이 쓰셔야 내가 왜 나가세요? 이래갖고는 안 돼요. 어디 나가는데? 그때 깜짝 놀랐었다고. 제자리에 앉으라고! 얼마나 놀래가 다시 들어앉더라고. 어제도 말했잖아요. 집회 가는데 그 운전수가 날 보고 캄캄한 밤중에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갈 때 뭐 염려되는 일은 없으신지요? 이야, 그 따올 내가 그냥 두겠어요? 왜 둘이야? 셋이지? 그랬더니 왜 셋이냐? 대개하고 나하고 하나님 계시지? 그랬더니 하나님 계세요. 그냥 태권도 나간다고 그냥 반 죽여놨더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60년 동안 오면서 무슨 꼴을 안 보고 나이도 어리도 절떡소리도 없지. 젊으니까 아주 웃겨 가지고 놀라 그래. 내가 헬렐레 해가지고 남자들이 그럴 때마다 부끄럽다고 이러면 일하는 거지. 뭐 부끄럽다고가. 복음은 전투예요. 이 복음 전하는데 어째 그렇게 뭐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하고 가겠습니까요? 아주 죽자 내가 죽어버리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거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셨고 죽음을 각오하셨고 인내의 승리를 하셨고 오늘의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으니 그 예수님이 바로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 교회 들락날락하는 교인 숫자 채우는 자가 되지 말고 오면 뒷자리부터 아는 건방진 짓 하지 말고 나오라 이거지. 목사님요 다음 주일부터 앞자리 안 나고도 나한테 전화하세요. 당장 올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말이 기분 나쁜 사람 아직 딱지가 덜 떨어진 거지. 나는 얼마나 도통한 자살을 10번 하려고 그랬어요. 이혼 10번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못 죽게 하시더라고. 믿음이 좋아서 인내심이 있어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라 죽지도 못하게 하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이혼도 못 가게 하고 박자박자 끌어서 이 자리까지 주님이 비틀거리는 어린애 손을 딱 잡고 걸음마 시키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사랑 깨달아야 돼요. 가슴으로. 우리 남은 삶이 지금 얼마나 남았겠어요. 조심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오늘 이 여인에게 이 세상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너의 마 행한 일도 말하여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집회 때 한 번도 안 나고 오늘 처음 나온 분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또 하나 더 부르고 마쳐야겠어요. 한 마른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 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생의 복락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기도합니다.